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한 나쁜 정치라고 비판하면서 유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야가 쟁점 조항 일부를 수정해 합의 처리하기로 한 결과로 참사가 일어난 지 551일 만입니다.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고 반대표는 없었습니다.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딸이 재개방 예정인 어머니의 땅을 매입한 것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부모 찬스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오 후보자 측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라는 입장입니다. 전국 대부분 의대에서 내년도 신입생 선발 계획을 내놨습니다. 증원 규모는 대략 1,5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수시와 정시 모집 비율 등 구체적 선발 계획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수험생 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구시가 14억 5천만 원을 들여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하려는 계획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민혁당 사건 유족들을 비롯한 시민단체 등은 동상 건립은 우상화라고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